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지금 원래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그러면 또 뭔 제목이 있는가? 아,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예, 또 아, 참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제목으로 그대로 삼고 말씀을 받으시고요.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맞겠고, 또 정말 어려운 그런 힘든 또 일이 있어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제목을 삼고 오늘 각자 각자의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삼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자,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늘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동안 또 전쟁과 많은 어려움, 곤란들, 또 반란이 있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극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 자기 가정도 돌볼 틈도 없고 그저 하나님 맡기신 이스라엘을 그저 말씀과 믿음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 왕인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정말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자포자기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받은 은혜가 네 가지입니다. 앞에 뭐냐면은, 먼저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 또 남은 생애 동안에 아수르의 공격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런 또 은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전하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이 없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와 이 응답을 계기로 해서 그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사람이 므낫세인데 그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함께 입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는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혹은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1절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병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거는 특별한 이유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나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 혹은 또 여러 가지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어. 또 인생의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의 행동,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으니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지, 그래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신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을지 모르겠다, 또 하나님의 뭔가 나를 향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 자,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중요한 건 뭐예요? 아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마귀는 사단은 마치 생명이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뭘 못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견뎌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어려움의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죽음의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겠다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의 마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기도를 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머릿속에는 만 가지 잡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렇죠? 또 내 마음속에 막 염려, 근심 이게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하러 오기 전에 드라마를 보고 온다. TV에 드라마를 확 보고 오면은 기도하려고 주여 그러면은 드라마에 나온 인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야, 이거 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데 또 자기가 뭐 그전에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열심히 입으로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머릿속에는 바둑이 막 까만 돌 흰 돌이 막 이렇게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 저건 아다리인데 이러면서 이 기도할 때 바둑도 함께 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이 기도에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이게 눈에 자극적인 거를 자꾸 보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자꾸 그런 게 떠올라가지고 기도하는 거 반 이상은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도 마음을 잘 정리해야 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찬양하고 어떤 때는 또 기도하기 전에도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기도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그저 그냥 입만 달싹달싹거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왕에 찬양할 때는 손도 들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찬양하면은요 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전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 10분을 기도해도 단 30분을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병을 단순히 그냥 죽을 병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죽을 병이라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죽을 병이래니 그러면 죽고 말지 뭐. 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이거를 은혜 받을 기회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기회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난 끝났어 이제. 나 이제 망한 거야 이제. 아이고 난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이제 기적의 능력을 베풀으실 바로 그런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바로 그런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남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이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때마다 시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꿇어야 될 때 꿇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멸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릎 꿇으면은 축복이고 나중에 꿇으면 망신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내용이 나오죠. 자, 어떤 위기 상황입니까? 예,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성들도 다 점령을 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자, 이제 항복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산헤립이 그가 달라 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금과 은을 전부 쓸어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떡합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기둥에 있는 금 뜯어내고 또 모든 문과 여기 붙어있는 은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산헤립에 다 공물로 바친 겁니다. 이거 궁녀지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하면 산헤립이 안 괴롭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산헤립이 또 약효가 떨어질만 하니까 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러고는 랍사게를 동원해서 항복하라 하는 거예요. 협박 편지를 보냈죠. 그 내용은 이제 너희는 항복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조롱하는 거,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경멸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이야, 그때 이 히스기야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내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 보낸 그 산헤립의 편지를 쫙 펴놓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를 혹시 받고 마음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혹시 법원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빚 갚으라고 독촉장이 왔습니까? 그 독촉장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그 통지서를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액수의 무슨 청구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여러분이 내용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이죠. 그렇죠.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응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래요. 사람이 나의 힘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 사람 이것들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혼자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거기에 보니까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그리고 서기관 샘나 그리고 또 제사장 여러 어른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게 하고 이 기도에 동참하게 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 혼자만 기도해도 되겠어요? 교회 리더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폭탄은 그 폭탄 전체에 불이 붙어야 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군대에 가면은 이 대인살상 무기 가운데 크레모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레모아는 꼭 이렇게 돼가지고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외관이 꽂혀 있고 그게 쭉 저기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딱 누가 걸어도 이게 터지게 돼 있고 저 멀리서 이게 누가 딱 누르면은요 저기 예를 들어서 한 2, 300명이 몰려오잖아요. 그 앞에 크레모아를 설치해놓고 저 뒤에서 버튼만 누르면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살상시키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 크레모아를 전체를 터뜨리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거기에 꽂혀있는 요만한 새끼손가락보다 가는다란 뇌관에 있습니다. 뇌관을 터뜨리면요 이 전체가 터지는 거예요. 이 뇌관 터뜨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수류탄도 그 원리예요. 수류탄도 우리가 여기 안전핀을 벗고 던지면은 거기에 있는 신관이에요. 그게 뇌관입니다. 예, 그것이 불이 붙으면서 4 내지 5초 동안에 해서 그 안에 있는 것 장약을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무기가 바로 수류탄입니다.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때도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뇌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뇌관과 같은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뇌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얘기했으니까 군대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군중앙교회에 윤항중 장군인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그 부부가 교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윤항중 장군이 안 되고 그 소령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교가 진급을 못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군대에서 이 군인이 진급을 못하면 참 절망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 장교의 부인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료가 이 포상 기록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꼭 진급해야 될 사람이 진급이 안 돼요. 왜요? 포상 기록이 조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살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육군 본부에서 모든 장교들의 신상 기록을 전부 다시 재조사해라. 그래서 전부 모든 장교들을 재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윤항중 소령 이분 것도 조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록 카드에 허위 포상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지도 않은 상을 받은 걸로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을 받은 일이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당신이 여기 손을 쓴 거 아니냐 해서 이분이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다.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부탁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어딨냐 이렇게 거기다 돌리지 않았어. 또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그 원인을 돌리지 않았어. 또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윤소령 부부는 자신을 돌이켜본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두 번째 11조 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고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어.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 기록했던 담당 기록자가 이분이 그 대위 시절에 42호 표창을 받았는데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잘못 기록한 거예요. 46호 표창을 받은 걸로 잘못 기록을 한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 회복이 됐죠. 근데 이게 왜 기적 같은 거냐면은 보통 군대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문서들을 다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괴되기 직전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군에 들어오게 됐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장군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까 3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요. 무슨 서원 기도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도 서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일단 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근데 그 서원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기도 중에서 가장 빠른 응답이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100명을 전도하기가 일반인들도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으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육군대학에 있는 동안에 1년 동안에 새로 그 학교에 입학하는 그 군인들을 전부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부 청소를 해주고, 또 새롭게 이제 입교를 하니까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군인 아파트로. 그러면 가가지고 이삿짐 날라주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해에 무려 108명을 전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8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한 해에 108명을 전도해. 그래서 그 해에 전도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윤항중 장군이 됐는데, 자, 이분이 이것을 더 계기로 해가지고, 야, 그렇구나, 위기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위기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복무했다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과 기적의 은혜를 입으려면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지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선행,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죠? 또 온갖 우상들을 타파, 산당들을 철저하게 또 훼파시키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때 거기에 노뱀을 달았잖아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노뱀 자체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노뱀을 섬기기 시작하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하고 무슨 신통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부 그거를 때려 부셨어요. 노조각에 불과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딴 것에 우리가 절하느냐, 그게 전부가 없애버렸어. 이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한 것인지, 그렇죠? 물론 이런 자신이 잘한 것들을 다 들춰서 하나님 이랬는데 왜 이러시니,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의 과거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먼저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런 은혜를 먼저 입게 됐느냐. 10장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구필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필화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구자를 써가지고 입에다가 이 붓을 물고서 그리고는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를 구필화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 이름이 박정 집사님이에요. 박정 집사님, 남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지난 7월 9일자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마음의 은혜가 돼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나눕니다. 이분은 어릴 때 축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선수였어요. 어느 정도로 축구를 잘했느냐. 축구의 명문 고등학교인 경신고등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이 경신고등학교는 차범근 선수가 그 경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고등학교가 바로 이 경신고등학교. 여기에 스카우트 될 정도로 축구를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잠실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다가 위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 뭐 축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걸을 수가 있어요. 손을 쓸 수 있어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에게 차라리 날 죽여달라.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칠 때가 많았대요. 그러다가 입에 이제 연필을 물고 그래서 이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과 동그란 거 사과를 이렇게 한번 또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컵 같은 거 컵도 단순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렸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 야 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들에게 그림 그리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입에다가 젓가락을 물고는요, 젓가락에다가 이제 그 붓을 연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회에 나가가지고 여러 번 입상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는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 야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가 이제부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입으로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림이 쓰여지도록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분이 저 당진에, 충남 당진에 사는데 매주 주일마다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를 출석한대요. 당진에서 그 다음에 서울까지 주일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매년 이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단 하루도 빠진 일이 없답니다. 매년 가는데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 40일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가려고 그러면요, 밤 1시에 일어나야 돼요. 밤 1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이분은 새벽의 시간에 맞춰서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 타고 오며 가는 길이 좀 멀어요. 그것도 매일 새벽마다 하니.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 뛴 키로수가 만 키로 이상씩 증가가 된대. 그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분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단 하루라도 걸을 수 있다. 단 하루라도 걸을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더니요, 이분이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저 교회 갈 겁니다. 제 이 두 발로 걸어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당진에서 서울까지. 내 이 두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 걸을 수 있다. 얼마나 이분이 교회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발로 걸어서 내가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야, 내 이 성한 두 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저는 뭐 하루만 걸어요.
한날 내내려도 걸을 수 있는 두 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저분 그런 소원이 있지만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 두 발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에 이 두 발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재능들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단 하루라도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전에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죄스럽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평소에 우리가 내일 아니면 내년으로 연구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잘 사용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회복과 기적의 은혜를 입으려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통곡한 울음은 매우 큰 울음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원문에 따라 직역을 하자면 히스기야는 큰 울음으로 울었더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방성대곡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그에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어요. 2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올랐을 때가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럼 이 뒤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히스기야에게 왕을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내 왕을 이을 아들도 없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거 너무나 큰 형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는데 당시 히스기야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 중년입니다. 한참 나이에 죽는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맨날 범죄만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신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때 기도한 하나님 앞에서 벽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 이 수월이라는 것이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됐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내가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세상 사람도 볼 수 없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노라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이 불가능한 벽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이 눈물의 기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응답이 얼마나 빨리 임했는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셔가지고 이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데 이 이사야가 성읍 한복판에 가기도 전에 중간에 이것이 응답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매우 신속하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참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에 여러분 EBS 교육방송이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국민 엄마, 국민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이 김혜자 씨가
이 저 EBS 방송이 일반 방송인데 거기서 이제 토크쇼의 손님으로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중간에 잠시 거기서 예고도 없이 신앙 간증을 해요. 진행자가 원래 뭐 간증을 하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따님은 잘 계시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하면서 그냥 거기서 신앙 간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김혜자 씨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따님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은 늘 엄마를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건강 때문에. 특별히 이 김혜자 씨가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단한 골초랍니다. 예, 담배를 얼마나 많이, 30년 이상을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 딸이 늘 엄마 건강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혜자 씨는요, 이 브라운관에 뭐 나와서 이렇게 무슨 거 나올 때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촬영장에만 가면은요, 제일 먼저 담배 피울 방을 찾았대요. 예? 담배 피우는 방 장소 좀 빨리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담배 피우고 나와야 대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무슨 이 방송 무슨 저 대본 읽으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담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담배 피우는 것만 한번 봐주세요.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담배 피우는 거는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분은요, 성경 읽을 때도 담배를 피우면서 읽었대니까. 예, 그러니 참 얼마나 골척했는가. 그러니 딸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나마나 엄마 담배 끊으세요, 엄마 담배 끊으세요. 그런데요, 뭐 그 정도 딸 얘기 듣고 그 피우던 담배를 끊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딸이 걱정해서 끊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해도 뭐 어쨌든 뭐 담배 끊을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왜냐하면 담배는 나의 인생이요, 또 담배처럼 맛있는 게 없고 담배는 내 인생의 동반자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다른 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꼭 담배를 또 한 대 피우고 그러고 하려고 담배를 딱 입에 무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더래. 오이, 어젯밤만 해도 꿀맛같이 달았더니 담배가 오늘 왜 이래. 그러면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더래, 구역질이 나. 근데 이상하게 담배를 꼬리 보기가 싫더래. 담배도 보기가 싫어지더래요. 거의 이상하다. 수십 년을 피우던 담배가 하루아침에 구역질이나, 이게 이상하네. 내가 혹시 어디 아픈가? 뭐 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겠지. 그 생각하고 그 다음날 하룻밤을 또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담배를 또 물었더니 또 구역질이 올라오더래. 아, 담배 쳐다보기도 싫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안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며칠을 지나는데 그래서 그날 딸이 이제 오후엔가 안부 전화가 왔대. 엄마 잘 계세요 하고서 안부 전화가 왔대.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김혜자 씨가 전화 온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참 이상하다. 엄마가 몸이 안 좋은가 봐. 아, 글쎄, 어제 아침부터 담배를 입에 대기만 하면 구역질이 올라.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꼴보기가 싫어졌다고 그래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하는데요, 딸이 아무 대꾸를 안 하더래. 가만히 있더래. 조금 있으니까 수화기 저편에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그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달을 지났대요. 그러면서 어제도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실 그 즈음에,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으로 담배 물을 때 구역질 나는 바로 그 시간에 엄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딸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30년 골쳐 그 엄마의 담배를 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김혜자 씨가 그래요. 난 자신은 담배 끊으려고 단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대. 담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딸의 기도로 한순간에 이것이 끊어진 건,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고 뭐겠느냐. 일반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넣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도도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겨둬 기도를 드리므로 늘 주님의 응답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